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노리다의 영댕입니다. 최근 노트북은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 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용 목적에 딱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노트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몰레드 패널을 탑재한 기가바이트 에어로 15S OLED 라이트 SE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노트북의 박스는 상당히 깔끔한 형태로 제작되었고 겉면에는 에어로 로고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에어로 노트북은 프로페셔널 그래픽 사용자를 위한 라인업입니다. 옆면을 살펴보면 스펙이 설명되어 있는데 기가바이트 에어로 15S OLED 라이트 SE 모델은 4K UHD 해상도의 디스플레이와 인텔 i7 9750H 프로세서 그리고 DDR4 2666 MHz 8GB 메모리를 탑재했습니다. 참고로 시리즈의 종류가 많은 편이어서 자신이 원하는 스펙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에는 퀵 스타트 가이드가 한 장 포함되어 있는데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댑터는 납작한 형태로 제작되었고 고성능 노트북을 동작시켜주기 위해서 크기는 약간 큰 편입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확인해보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하고 출력은 19.5V, 11.8A입니다. 구성품에는 재미있는 액세서리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M.2 규격의 SSD에 부착할 수 있는 서멀 패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노트북은 메탈로 제작되었는데 상판의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참고로 무게는 2.2kg으로 측정되었는데 메탈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가바이트 에어로 노트북에는 2개의 쿨링팬과 5개의 히트파이프 그리고 11개의 흡기 배기 환기구가 탑재되었습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노트북의 두께는 약 20mm인데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옆면을 살펴보면 2개의 USB 3.1과 외장 하드나 4K 모니터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썬더볼트 3 그리고 SD카드 리더와 전원 단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을 살펴보면 HDMI 2.0과 DP 1.4 그리고 USB 3.1 커넥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디오 콤보 단자와 유선 이더넷 단자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뒷면에도 환기구가 준비되어 있어서 키보드의 온도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노트북에는 삼성전자의 아몰레드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크기는 15.6인치이고 해상도는 4K UHD입니다. 아몰레드는 LCD와는 다르게 백라이트가 없어서 리얼 블랙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두리 부분을 살펴보면 베젤은 상당히 슬림한 편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베젤 범퍼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몰레드의 시야각은 압도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약간 보태면 프린트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글레어 패널이라서 약간의 반사는 있는 편입니다. 키보드를 확인해보면 숫자키를 포함한 풀사이즈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서 작업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키캡에는 RGB LED가 탑재되었는데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발광 효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원 커넥터는 키보드와 분리되어 있어서 실수로 누를 일은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웹캠이 탑재되었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커버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닫아놓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키감은 약간 쫄깃한 느낌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타이핑해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터치패드의 감도는 빠릿한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왼쪽 위에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었다는 점입니다. 동작 속도는 잠시 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왼쪽에는 9세대 인텔 i7 프로세서와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인텔과 삼성의 부품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데 모두 믿을만한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노트북이 동작 중일 때는 상판의 에어로 로고와 아래쪽에 부착된 로고에 불이 켜지게 되는데 상당히 멋진 편입니다. 터치패드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었는데 인식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가바이트에서는 컨트롤 센터라는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스마트 대시보드에서는 노트북의 현재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 메뉴에서는 각종 기능들을 편리하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퓨전 메뉴에서는 키보드 RGB LED의 발광 패턴을 취향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세팅에서는 온도별로 펜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유틸리티지에서는 각종 드라이버의 버전을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노트북에는 9세대 인텔 i7 9750H 프로세서가 탑재되었는데 6코어 12스레드를 지원하고 기본 클럭은 2.6GHz, 터보 클럭은 4.5GHz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전자의 DDR4 2666MHz 8GB가 내장되었는데 최대 64GB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CPU-Z의 벤치마크 기능을 이용해서 성능을 확인해보면 싱글코어 점수는 i9-9900K 프로세서의 약 81% 정도였습니다. 좋은 성능의 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네벤치 R20을 이용해서 성능을 확인해보면 2239 PTS가 측정되었습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노트북에는 엔비디아의 GTX 1660 Ti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는데 게임도 어느정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11570점이 측정되었습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노트북에는 인텔 760p 256GB NVMe SSD가 탑재되었는데 동작 중에도 온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마크를 이용해서 성능을 확인해보면 읽기는 2529MB/s, 쓰기는 1252MB/s이 측정되었는데 무난한 수준입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노트북의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4K UHD 아몰레드 패널에서 4K 해상도의 동영상을 뛰어난 화질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의 해상도가 높은 편이어서 사진을 주로 편집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제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프로세스의 성능이 부족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편집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노트북의 배터리 성능을 확인해보면 50% 화면 밝기에서 풀 HD 해상도의 동영상을 약 4시간 6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무난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15S OLED 라이트 SE 노트북의 핵심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성전자의 아몰레드 패널을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화질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해상도도 4K UHD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편집해야 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기가바이트 에어로 15S OLED 라이트 SE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